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 움직임이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하는 대신 의료개혁 틀 안에 들어와 불행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의료개혁을 한층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씀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정부 요구사항 세 가지를 발표했는데 요청안에는 의대 정원 증원안을 재논의하고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사법 처리를 취소하는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불법적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의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요구 사항을 거절했습니다. 더불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다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의협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한 만큼 오는 18일 집단 휴진에 돌입하게 됩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해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